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우영 대표, 이동우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상승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1분기 매출 1,127억, 전년 대비 422.2%가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관련 사업에 대한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자체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이 3상 성공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려한 부활을 알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와, 시작부터 기분 좋은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백신 확보 물질에 대한 가능성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위탁 생산만큼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가 2026년 2조 2천억까지 투입을 하게 되고 내년까지는 백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향후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에 대한 비전을 세우게 되면서 국내 CDMO 업체와 CMO 업체들의 관련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올해 지지부진했던 바이오주들이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또 주가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요. 남은 하반기에는 이 바이오주의 반전 기대해봐도 될까요?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 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주들이 묻지마 상승을 했었던 이런 뭐 중구난방의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제대로 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적을 확보하고 내놓는 이런 기업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과연 골든벨이 또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핫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네, SM그룹주입니다. 최근 SM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열사 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카카오, 뭐 CJ 등 인수 후보의 이름을 올리는 기업들이 또 갈수록 늘고 있는데 그만큼 또 SM이 매력적이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네, 뭐 국내 대표 음악 엔터 기업으로서 음악 대표 기업에서 지금은 영화 배우, 매니저, 그리고 배우 공연, 영상 제작, 여행까지 종합 엔터 기업으로 SM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메리트는 일본 네트워크와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2위 음악 시장인 일본은 다른 시장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인 영향을 많이 보이는데요. 소비자들이 디지털 방식보다는 CD와 DVD 같은 이 음악 소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가수들이 꾸준하게 인기를 걷는 보수적인 시장인데요. 인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본 엔터 시장에서 가장 쉽고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는 게 SM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우영 대표님은 그동안 이 SM 계열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잖아요. 네, SM CNC부터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뭐 SM 계열사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물론 지분 매각 이슈를 먼저 알았던 것이 아니라 비대면 시대의 엔터주들의 앞으로의 사업의 확장성과 성장성에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카카오톡방에서도 최근 SM CNC를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60%가량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SM CNC처럼 시장의 핫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 미리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2주 전에 SM이 상승을 알리는 골든벨을 올렸는데 과연 이번에도 가능할까요? SM 그룹주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린 것 같습니다. 골든벨이 울리지 않았는데 이동우 대표님은 추가 상승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조정과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인수정 가능성의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주가는 선반영되면서 두 배 정도의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대기업 인수 참여 발표가 되었고 이후로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이브가 글로벌 K-POP과 미디어 위상을 높였고 향후에 이제 형상성을 높게 평가하더라도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2조에서 4조 정도의 인수 가격 책정을 해놓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라는 점에서 보면 프리미엄 자체가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장은 당장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시는데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카카오와 CJ그룹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SMCNC 지분 18.7%를 노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분 가치 평가액 좀 전에 이동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2조 5천억에서 4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SM의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인데요. 이 정도라면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지분 가치만을 따져도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카카오와 CJ가 가지고 있는 기업 역량과 또 SM이 가지고 있는 팬 플랫폼에 대한 이 가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카카오와 CJ가 서로 인수전에서 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주가는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SM 지분 매각 흥행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관련주가 연일 또 들썩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할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린 SMCNC나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 또는 이런 기업들 또는 갤럭시아 SM 같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많이 오르지 못한 기업 중에 키이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 SM이 인수를 한 그런 기업인데요. 원래는 이런 엔터사였다가 지금은 컨텐츠 제작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만약 카카오나 CJ 둘 중에 어느 기업으로 인수가 되더라도요. CJ는 방송 플랫폼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의 강점을 가진 CJ 그리고 플랫폼의 강점을 가진 카카오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쪽으로 인수가 되더라도 키이스트는 컨텐츠 제작 면에서 충분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호 대표님은요? 네, 저는 많은 주식들이 지금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꼽자면 SM 라이프 디자인을 뽑고 있는데요. 영상 제작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미 월트 디즈니랑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와 협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테마이죠. 메타버스와 연관된 사업 펼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 지분 매각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이 계속되는 거품 논란 속에서도 이 카카오뱅크가 성공적으로 코스피에 입성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기대했던 따상 기록에는 실패했지만 상한가로 마무리하면서 또 금융주 1위 자리에 올랐죠. 플랫폼이냐 은행이냐를 두고 말이 많은 카카오뱅크가 58조라는 역대 최대의 증거금을 모으면서 이제 코스피 입성을 했는데요. 사실 따상 기록은 하지 못했지만 오늘 시초가 형성 뒤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따상에 준하는 상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39,000원인데요. 이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유통 물량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59% 정도의 낮은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점 때문에 시장의 유통 물량이 갑자기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카카오뱅크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물려라 골든벨. 네, 이번에도 골든벨은 올리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이동호 대표님 보면요. 추가 상승이 또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유 좀 들어볼게요. 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많은 상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국내 금융업에 대한 추가나 감독 자체가 너무나 상승적인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플랫폼의 국내 지배력과 성장성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카카오뱅크도 은행업이고 예금과 대출이 주된 수익 모델이라면 엄격하고 보수적인 자본 적정성 감독과 규제를 받는 은행이기 때문에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지속하려면 카카오와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급등을 한 상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부분들이 조금은 매매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당장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이번에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일단 고평가 논란은 상장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안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PBR이 56배인데요. 은행주의 평균은 0.44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카카오뱅크를 단순히 금융주나 은행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결합으로서 새로운 어떤 종목으로 섹터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이고요. 이로 인해서 올릴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실적들 새로운 부분들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초반에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기 때문에 초반에 유통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에는 많이 조정을 겪은 다음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상승보다는 좀 긴 안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다음 주 크래프톤 역시 상장을 앞두고 있죠. 앞서 맥스트 등이 상장 후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또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신규 상장주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전해주시죠. 일단 신규주들은 크게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공모를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공모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이제 관계사들 위주로 좀 관련주들을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장내에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초반에 급등할 때는 최대한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라는 것을 좀 알아보고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5스타의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올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